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시벽을 홀다 센서 수첨이라 2023년 7월 15일 우크라이나 전황정리 업데이트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7월 15일 우크라이나 키우 대통령궁에서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한국의 안보지원, 인도지원, 재건지원을 포괄하는 우크라이나 평화연대 이니셔티브를 함께 추진하기로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정상회담 직후 공동 언론 발표를 통하여 생직사, 사직생의 정신으로 우리가 강력히 연대해 함께 싸워나간다면 분명 우리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켜낼 수 있을 것이라 이같이 말했습니다. 한국은 방탄복과 헬멧과 같은 군수물자를 지원하는 데 이어 올해도 더 큰 규모로 군수물자를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합니다. 또 2023년에 1억 5천만 달러, 2천억 원 상당의 인도적 지원을 진행하고 세계은행과 협력하여 재정지원도 새롭게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우크라이나 재건을 위한 양국 정부와 기업 간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면서 대외경제협력기금 기본협정이 가서명이 되었으며 한국 재정당국이 이미 배정해둔 1억 달러, 한으로 1200억 원 정도의 사업기금을 활용해 인프라 건설 등 양국 간 협력 사업을 신속히 발굴하고 추진해 나가기로 밝혔습니다. 또 교육 시스템과 구축, 교육기관 재건, 윤석열, 젤렌스키 장학금 신설 등에도 합의하였습니다. 7월 15일에 러시아군 사령부는 제106 근위 공수사단의 사단장 블라디미르 셀리베르스토프 소장을 해임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블라디미르 셀리베르스토프 소장이 왜 해임되었는지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만 블라디미르 셀리베르스토프 소장은 군부대의 열악한 환경과 보급품 부족에 대해 국방부에 호소하였는데 이것으로 인해 해임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또한 우크라이나의 반격작 전을 방어하기 위해 군수품을 제공해달라고 강도 높게 호소하였는데 이것이 해임의 원인인 것으로 보입니다. 제106 근위 공수사단은 바흐무트 방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블라디미르 세리베르스토프 소장의 해임은 지휘관 숙청의 일환인 것으로 보이며 포포프 소장이 불만을 제기하고 해임된 지 4일 만에 일어난 일입니다. 러시아군은 계속해서 최전선 장군들을 해임하고 교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하극상은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맞는 말을 했는데 해임을 하는 것은 전선에 배치된 병사들의 사기를 떨어뜨릴 우려가 높고 장군들의 잘못된 선택을 강요할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제106 근위 공수사단은 그나마 러시아군 내에서 잘 싸웠던 사단인지라 이로 인한 러시아군의 피해는 어느 정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러시아군은 유능한 장군보다는 상부의 명령을 모두 오케이만 하는 장군을 원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 러시아군 내 파벌 싸움이 격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공수군과 쇼이구 그리고 게라시모프 수뇌부 간의 파벌 싸움이 격화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전선 최소 3개 구역에서 반격 작전을 계속 수행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의 진격이 많이 느린 모습인데요. 이는 우크라이나군도 인정을 했습니다. CNN은 올렉산드르 타나브스키 준장과 인터뷰를 하였는데요. 이 과정에서 우크라이나군의 진격이 매우 느리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군은 현재 화력자산을 통해 러시아군을 효과적으로 공격하고 있으며 우크라이나 동부와 남부에서 주요 전략시설들을 파괴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집속탄은 현재 서방세계로부터 받았지만 아직은 사용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우크라이나군은 서방세계가 제공한 무기의 최대 20% 정도를 파괴당했습니다. 손실률이 생각보다 큰데요. 서방세계가 지속적으로 지원해주고 있기 때문에 다음 주 중으로는 손실률이 10% 미만으로 떨어질 것으로 보이나 이런 우크라이나군의 서방 무기 손실은 우크라이나군의 전략을 바꾸겠습니다. 질 좋은 화력자산으로 적의 보급시설, 고위장교, 경참선 등을 공격하는 것이었죠. 그리고 우크라이나군의 사상자를 최소화하되 러시아군의 사상자는 극대화하는 전략으로 전략을 바꾸었다고 하는데요. 이로 인하여 러시아군의 사상자는 더 늘어났지만 영토 탈환 속도는 낮아졌습니다. 러시아군은 스바톱에서 영토 일부를 함락시켰습니다. 스바톱에서 북서쪽으로 16km 지점입니다. 이 지역은 철도를 따라 러시아군이 진격을 하면서 주요 전략 요충지를 함락시킨 모습입니다. 또한 고지도 함락을 시켰는데 고지 위쪽에서 우크라이나군을 공격하면서 우크라이나군에게 피해를 입히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만 우크라이나군이 여기서 드론을 활용하면서 반전을 깨하고 있다고 합니다. 크레미나에서도 러시아군의 공세가 있었습니다. 크레미나 남쪽 10km 삼림 지역에서 러시아군의 공세가 확인되었습니다. 또 크레미나 근처에서 러시아군이 영토 일부를 함락시킨 것으로 보이는데요. 크레미나 북서쪽 17km 지점입니다. 다만 이 공격은 성공적이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우크라이나군도 이에 반격을 하였는데 크레미나 서쪽 15km 지점에서 반격을 가했으나 러시아군이 이를 두 차례 정도 격퇴한 모습입니다. 러시아군은 토르스케 근처까지 진격을 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토르스케를 누가 점유하고 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바흐무트 남쪽으로 10km 지점에서는 우크라이나군이 제한된 이득을 얻었고요. 러시아군의 주요 방어선이었던 시베르스키 도네츠크 수로를 도하는데 성공했다고 합니다. 현재 러시아군은 크레미나에서 병력을 빼내 바흐무트로 병력을 집중시키고 있는 모습인데요. 바흐무트의 전투가 다시 격화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한 러시아군의 예비 전력이 부족해 다른 전선에서 병력을 빼오는 모습이 자주 관측되고 있습니다. 바흐무트에서는 치열한 전투가 계속되고 있으며 바흐무트 남서쪽 7km 지점과 북쪽 6km 지점에서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이 이 두 개의 지역을 공격을 했으나 실패했습니다. 상황이 크게 변하고 있지는 않은 모습입니다. 러시아군은 바흐무트 북쪽과 남쪽 전선에서 500m 정도 진격을 한 모습입니다. 다만 병력이 부족하여 지속적으로 증원군을 받아야 하는 상황인데요. 현재 다른 전선에서 병력이 계속 바흐무트로 집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러시아군은 아브디브카에서 공세를 했으나 실패했습니다. 아브디브카 서쪽 11km 지점과 남서쪽 23km 지점입니다.
우크라이나 진지를 공격하였습니다만 실패한 것으로 보입니다. 우크라이나는 7월 15일에 약간의 영토를 탈환한 것으로 보입니다. 리브노필 바로 남쪽 지역에서 전략적 요충지를 탈환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러시아군은 벨레카 노보실리카 남쪽 9km 지점에서 우크라이나군의 공격을 2회 정도 격퇴했습니다. 다만 우크라이나군이 다른 곳에 공격하였는데요. 남동쪽 12km 지점을 공격하여 일부 영토를 탈환한 것 같습니다. 또한 오리키브 남쪽 12km 지점에서도 제한된 진격에 성공한 모습입니다. 다만 오리키브 남서쪽 25km 지점과 22km 지점에서는 두 개 소대 규모의 우크라이나군이 제한적인 공세를 펼쳤으나 격퇴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오리키브에서 27km 정도 떨어진 지점까지 공세를 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한 우크라이나군은 전선으로 이어주는 철교의 미사일 공습을 실시하며 러시아군의 병참선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